기도하시고 주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진실된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른 것 되지 않죠.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우리 또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목숨까지 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정말 감사의 찬양이 감사의 예배가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옵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죽은 자에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으며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자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들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더 잘하지 못하였음에 후회가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죄와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으로 대하여 주시듯이 저희 또한 가족과 친구, 교회 성도님들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며 그들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각각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에 서로 연합하며 화평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잘 조합을 이루며 연합하고 하나되어 화평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 위로가 넘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계시는 우리 정혜성 성도님의 건강이 하나님 은혜로 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여러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마다 건강이 잘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사역자분들,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과 육이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 능력으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교회 모든 사역들 또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롭게 모든 사역들이 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음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강남할지라도 그에 대해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가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번거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새해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믿음의 결단으로 현장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오늘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그곳에서 정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 환영,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준비 시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매일의 말씀 생활을 위한 생명의 삶 2월호와 리빙 라이프 2월호도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사와 성도님들 모두 2022년 한 해 출시를 하실 결단하고 헌신해서 매일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복된 시간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올해 성경 통독파가 쉽고 간편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성경 일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1월 한 달 동안 저희가 계속 목일지 성경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광고인데 성도님들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목일지 성경을 믿음을 동참하셔서 하늘의 상급을 나눈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작정하시고 지정된 목회지 공표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신앙생활에 왔던 고 서인수 성도님의 장례 예배가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유가족분들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정에 의해서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구조를 통해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성도님들 또한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남아있는 두 아들 로버트 소와 데리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차분히 앉아서 2022년도 하나님께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나눠드린 기도 제목표에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기도표는 2월 중순까지 담임 목사님께 또는 헌금함에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해 첫 EM 금요 찬양 예배가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2부 예배 후에 큐티 소그룹 모임이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펠로우십과 또한 은혜가 되는 하나 감동이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주 금요일 2020년 새해 금요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많은 EM 자녀분들 또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집분자 분들께서 더 열심히 공예배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복된 삶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정혜성 성도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계속 중보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건강은 주보를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의 삶, 용서의 삶.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약 5주 동안 믿음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한번 차트를 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또 어떤 삶을 살아야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도대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한 5주 정도 깊이 생각하고 또 도전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디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각자가 믿음의 반석을 굳게 세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바로 faith, 믿음을 영어로 하면 faith잖아요. 그 faith 첫 번째 단계로 우리는 F, 바로 forgiveness, 이 용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바로 용서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믿음의 삶의 첫 출발이 바로 용서의 삶을 훈련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믿음의 삶 첫 번째가 바로 용서의 삶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용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들을 구원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구원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그래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또 하나님 품으로 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철저히 예수님은 용서의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용서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용서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을 실천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먼저 보면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용서라는 것은 이 땅에서 푸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엉키고 성킨 우리의 미움의 감정들, 우리의 죄의 감정들을 풀어 헤쳐나가야 하는 그 삶이 바로 용서의 삶,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풀지 않으면 주님 앞에 평생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풀어야 하는 겁니까? 바로 내가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풀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그거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도저히 풀 자신이 없는데 어떡하지요? 그렇다면 그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와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자신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처럼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저는 저 혼자 이 십자가 못 질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지는 거 안 하게 해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그런데 뭐라 그러셨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께 가져가니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도우시더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이 임하니 그 힘든 십자가를 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부활의 역사로 인하여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용서의 삶이 완성되는 그 자리는 누구나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개인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 내 지체, 교회, 내 가정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풀고 살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원수 맺고 살면 하늘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매인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동부에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최근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이야기하시는데 교인 한 사람이 계속 교회 성도님들과 이 담임 목사인 자신을 자꾸 그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멀쩡하던 교인들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또 쌓이고 여러분 오해는 정말 오해일 뿐이죠. 그렇죠?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진실되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해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설교를 전해도 교인들이 예배에 집중도 안 하고 또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붙들고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걸 꼬투리 잡아서 다른 이간질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너무 괴로워서 그냥 목회 그만두고 속 편하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다가 오해를 받을 때가 가끔씩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억울함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에게 어느 날 이 마음의 음성을 주시기를 내가 왜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는지 아느냐라고 그런 마음의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이어서 주님이 마음의 음성으로 그것은 내가 너의 원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가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 마음이 지옥같이 되어서 계속 괴로워하며 살 거니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기도하는데 마음의 음성이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부탁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가 있으면 기도를 교회를 힘들게 하는 또 성도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더 무릎 꿇습니다.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합니다. 아무리 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헌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해도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일이니까 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잘 보이려고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복을 받고 구원받아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니까 저와는 아무 상관 없는 겁니다. 문제는 그 영혼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또 이웃과 지체의 관계를 깨뜨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진정한 주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까 봐서 진정한 주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지러운 마음에 성령께서 더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용서할 힘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우리 마음에 천국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용서의 기도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를 빌든지 말든지 괴롭힘을 계속 당한다 해도 오해가 계속 쌓여도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정 그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기도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더라는 거죠. 끝까지 용서 안 된다고 하면 성령님께서 또 어느 순간에 그런 일들을 잊어버리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기억 못하게 하는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지인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저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시 목회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면 용서, 원수를 용서한 사람은 모두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판 형님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범사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도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울 왕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면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그를 삼아주셨습니다. 높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고약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꼭 한두 명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미워하며 살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미워만 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든 해결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 한번 차근차근 읽어드릴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긴 문장이고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면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나와 모든 문제를 맡기면 주님이 용서할 능력을 주시던지 아니면 잊게 하셔서 평안을 주시던지 주님이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둠에 갇히게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인물 중에 가인이라는 인물이 있죠. 근데 이 가인이 자신의 아우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은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생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인이 어떻게 되었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 아멘.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도 죽고 내 가정도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도 죽고 내 교회도 죽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이 다 죽는 겁니다. 결국 미워하다 보면 믿음의 성장도 믿음의 발전도 믿음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미워하면 그래서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미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그래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누리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결국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faith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forgiveness 아멘 용서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다음 부분 말씀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가로되 뭐라 그래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내가 용서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만이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무슨 뜻입니까?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 몇 번이죠? 77이 49, 490번. 그렇죠? 490번까지만 죄송합니다. 용서하면 된다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것은 끝없는 용서입니다. 믿음의 삶은 그렇게 끝까지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용서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형제끼리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형제끼리 싸울 때가 있잖아요. 싸움이 조금 깊다 보면 원수처럼 지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형제인데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세상 삶 가운데. 그런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야 우리가 형제인데 한번 만나자. 만나서 한번 풀자. 그냥 막걸리 한잔하고 한번 풀자. 하면서 막걸리 한잔 탁 놓고 너 한 잔, 나 한 잔 이렇게 나누다 보면 화가 풀리고 아 그런 오해가 있었어. 미안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어깨 동무하면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흔히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원수지면 사실 영적인 형제가 기도하면 풀리지 않을 것이 없는데 그렇죠? 용서의 기도를 하면 풀리지 않을 것이 없는데 그 원수 같은 마음을 영원히 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참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막걸리보다 못한가? 막걸리보다 못한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막걸리만 들어가도 화해가 되는데 예수가 들어가면 왜 화해를 못하는 겁니까?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끝없는 용서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니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그 힘든 용서를 끝까지 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늘 마음으로 간직하면서. 13절을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결국 긍휼 없는 심판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아멘.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지막에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말입니다. 결국 믿음의 삶은 용서의 삶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우리도 진정한 용서를 받아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를 사전에 한번 찾아보신 분들 계세요? 용서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Accept all you have done. Accept.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금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부정적인 말 입삼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런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accept,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로 말입니다. 그런 넓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페이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페이스, 바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어떻게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마지막으로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마지막에 너희에게 똑같이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실질적인 믿음의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땅의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아멘. 부디 믿음의 삶,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forgiveness, 용서함으로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면서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언제 나왔던 적이 있나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언제 주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누린 적이 있었나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을 모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믿음의 삶, 용서의 삶인데 한두 번 용서가 아닌 끝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데 나는 자신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용서의 힘을 주시던지 아니면 잊어버리게 하시던지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해서 오늘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의 발전도 믿음의 변화도 믿음의 성장도 이루지 못하면서 그렇게 제자리 걸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너무나 감사한데 나의 죄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제부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복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용서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세요. 용기 주세요.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들의 귀한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아버지 믿음의 복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아버지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육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고 아버지 지체들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워 간절한 마음을 Thank you.
십자가 지시고 기꺼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은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앞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님의 귀한 자녀로 예배하러 나왔는데 주님의 큰 은혜 생각하면 부끄러운 손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믿음으로 내가 지금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 문 여시고 복주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복주셔서 이 땅 끝나는 날까지 페이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믿음의 삶 forgiveness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시다시피 매달 첫째 주는 저희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가능하면 첫째 주에는 연합 예배 우리 2부 예배에 참여하셔서 연합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지체들을 바라보며 격려하고 그렇게 나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또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묻으며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용서를 보여주신 것처럼 믿음의 삶, 용서의 삶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 손 붙들면 할 수 있겠다고 그 손 끝까지 붙들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용서의 삶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